주님, 당신 말씀은 영이며 생명이시옵니다.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자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계명들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안녕하세요. 요즘 부활을 잘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판공순사 열심히 보고 계십니다. 그렇죠? 근데 왜 이런 규정을 교회가 만들어 놨을까요? 그냥 판공순사 안 보게 하면 더 편할 텐데. 표 나오면은 나는 너무 기뻐서 죽을 것 같다 하시는 분 계세요? 판공순사표 받으면서 아 드디어 고해성사 보는구나 너무 기쁘다. 아니면 또 표를 받으면 아휴 이번에는 또 무슨 죄를 가서 고백해야 되나 환장하겠네 어디 가서 죄를 짓고 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나요? 네. 판공순사표가 나오는 이유는 적어도 성탄과 부활 때는 내 마음과 영혼이 깨끗한 상태로 예수님을 맞이하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더 기쁨이 충만해지게 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파송사를 보라는 그런 의미가 이 규정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좋은 의미가 담겨 있는 규정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규정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규정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하느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생명을 얻을 수도 있지만 그 규정 때문에 오히려 엄청난 부담감과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 안에 나를 가두게 되는 계기가 또 규정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내 마음가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보면은 참 제가 마음이 아프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막 해주고 싶어요. 신부님. 지은 죄가 생각이 안 납니다. 저는 죄가 없는 것 같습니다. 판공송사가 너무 부담됩니다. 하느님을 내가 만나러 오는 거죠. 모든 성사는 그렇죠.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께서 그 안에서 필요한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근데 나에게 은총을 주는 그 순간이 부담스럽고 나는 무슨 은총을 청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마음으로 판공순사를 대하는 분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게 비단 판공순사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주교 신자로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지켜야 할 규정과 계명들이 있습니다. 그 규정과 계명들 전체를 구약 성경에서는 율법과 예언서, 물론 율법과 예언서라는 말이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하느님의 규정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예언서를 폐지하러 아예 그거 지키지 마라 없애러 오신 분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오히려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과 그 다음에 예언서 우리 히브리 말로 토라라고 하는데요. 이 토라라는 말은 쏘다 총쏠때 이렇게 쏘는 거예요. 쏘다 아니면 공을 던지자 할때 던지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야라라는 단어인데요. 쏘거나 던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아무데나 던지거나 아무데나 쏘지 못하잖아요. 관역을 딱 조준해야 되죠. 그죠? 예. 지난번 올림픽 때
그 양궁 금메달 딴 사람이 누구죠? 남자의? 예? 김제덕입니다. 이렇게 딱 이렇게 해서 관역에다 조종하고선 딱 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토라가 나오게 된이 야라라는 말은 방향을 선택하다 이런 의미가 더해지게 되고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어휘가 확장이 되어서 길을 가르쳐 주다, 길을 지시해 주다, 그다음에 지도해 주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토라 하느님의 계정, 아니, 규정과 계명 이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느님께로 딱 향할 수 있도록 내 삶을 조준해 주는 것, 내 삶의 방향이 하느님께로 딱 맞춰져서 걸어 나가게 해 주는 것, 이게 토라라는 말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들이 지키는 규정과 계명들은 일상생활의 삶 안에서 내 삶의 방향이 하느님께로 딱 향하게 조준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은 의미가 담겨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모습에 대해서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서 차근차근 가르쳐 주십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사람 죽였을 때만 그 계명을 어기는 게 아니라 욕을 하거나 모함하거나 험담하거나 이럴 때도 누군가를 죽이게 되는 거다. 하느님은 서로 사랑하기를 바라는 거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도 실제로 내가 간음했을 때만 어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고 음란한 생각을 하거나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거나 이럴 때도 간음한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면서 살기를 바란다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죠. 그거는 그 계명과 규정 안에 담겨져 있는 하느님의 마음을 내가 헤아려서 그것들을 하느님께로 내 삶이 돌아간다 이 마음과 함께 스스로 잘 지켜내는 그런 것이 예수님께서 율법과 예언서를 완성하러 오셨다라는 말 안에 담겨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느님의 계명과 율법을 또 규정을 대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의무감에 그렇게 항상 하느님의 규정과 계명을 내가 대하게 된다면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모든 것들 안에는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담아낼 수 있는 내 마음의 여유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고해성사도 마찬가지고 주일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무 대축일 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사 오기 직전까지 막 아우 짜증나 죽겠네. 오늘 미사 안 가면 고해성사 못 나갈까. 아우 짜증나 죽겠네. 이러고 미사 오면은 어떤 은총이 나에게 주어지겠습니까? 그죠? 고해서에 올 때도 아우 환장해 죽어버리겠네. 왜또 성사표 나와서 아우 환장해. 성사 본 지가 얼만데 지금 몇달 되지도 않았는데 환장해 죽겠네. 나도 환장해 죽을 것 같아. 성사 주는 나도. 그런 마음으로 내가 고해서 온다면 어떤 은총이 나에게 주어지겠습니까? 그죠? 나를 하느님이 깨끗하게 씻어주신다. 이런 믿음과 함께 오게 될 때, 내가 좀 힘들고 어렵지만 미사를 통해서 한주 동안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충만히 하느님이 주신다. 그런 믿음과 함께 어떤 계명이나 규정을 지키게 될 때, 우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느님을 기억하고 하느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 계명과 규정을 지킨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이 완성이 되는 것이 나의 삶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가 억지로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체면 때문에 그렇게 하느님의 계명을 대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처럼 스스로 지키고 또 나의 그 스스로 지키는 모습이 이웃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돼서 큰 가르침을 줄수 있는 그런 하느님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으로 나아가는 삶을 오늘 하루 동안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아침 기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저녁 기도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하느님 말씀도 내가 묵상도 해보고 이런 것들 내가 뭔가 하나씩 할 때마다 아, 나의 삶이 하느님께로 이렇게 딱 틀어지는구나. 내 삶이 하느님께로 향하게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고요. 내가 이거 한번 묵주기도 한번 하면 오늘 내 삶이 하느님께로 딱 방향이 돌아가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하게 되는 기도, 계명, 그다음에 의무 이런 것들이 좀 나에게 좀더 기쁨을 주고
하느님의 은총을 많이 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 1독서 말씀 들어보죠.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실천하라고 가르쳐주는 규정과 법규들을 잘 들어라.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고 주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곳을 차지할 것이다. 자, 계명과 규정과 법규를 잘 실천하는 삶이 무엇을 가져다 주는지 1독서가 알려주죠. 너희가 살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삶. 그 다음에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곳을 차지할 것이다. 땅이라는 것은 약속을 의미합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구원의 모든 약속을 내가 차지하게 되는 사람. 계명과 법규와 율법, 규정 이런 것들을 잘 지키는 삶이 나에게 생명과 하느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은총으로 나를 데려가게 된다는 것도 1독서가 알려주고 있죠.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하느님의 계명들을 잘 대하고 있는지 한번 성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잘 안 지켜지는 것부터 좀 내가 한 번씩 해보려고 노력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삶이 하느님께로 향해지게 된다. 이것을 지키면 내 삶이 하느님을 향해서 걸어나가게 된다. 이런 믿음과 함께 우리 천주교 신자로서 지켜야 할 의무, 계명, 규정 이런 것들을 좀 잘 대해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줄게요. 숙제는요, 우리 좀 힘들지도 모르겠지만 집에 가셔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거기가 산상설교거든요. 5장부터 7장 그거 피셔가지고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좀 한번 묵상해보는 오늘 하루를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입니다. 행복선언부터 시작돼서 되는데요. 읽어보시는데 한 20분도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장, 세 장 정도 되니까요. 한번 읽어보시면서 묵상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계명과 규정 안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나의 삶이 오늘 하루 하느님께로 방향이 탁 틀어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하루가 되도록 같이 한번 노력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아멘.